이제 부동산 개발 이익으로 인한 이익이 막대하잖아요. 네.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네. 근데 그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네. 비용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 자체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위변조라든지 이게 불가능하니까. 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 우리나라 회계 프로그램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워낙 과대한 비용이 들어간대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정부가 해서 그렇죠. 보안성도 유지하고 회계 투명성도 제고하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투명성 하에 전 국민들을 옛날 한전 국민주처럼 그렇죠. 전 국민들을 소위 노드라 그러죠. 블록체인 기술의 중심으로 해서 다 노드로 참여시켜서 그 참여한 사람들에게 배당을 주는 거죠. 그 배당을 주는 코인으로. 거예요, 코인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익 생산 과정도 투명화되고 이익 생성이 배당 과정도 누구에게나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게 전혀 되죠. 전혀 세지 않는 그리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위한 또 하나 큰 시장이 생기는 거고 국민 모두가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코인을.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화폐로 넘어가면서 큰 논란이 또 일으키고 있죠. 네. 이런 과정인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네, 이해하시겠죠?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후보님의 아이디어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정성원 대표님. 네. 네, 말 안 하신 분이 먼저 하시죠. 네, 되시죠. 아니 서동환 대표님이 지금 부동산 관련 NFT를 뭐 전문가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 텐데. 아, 제가 그 한국 건설인협회 IT 그 활동 있는 부원장이어서 네. 건설 쪽에 이제 메커니즘 말씀드리면 제가 왜 AI를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항상 개발을 할 땐 피저빌리티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합니다. 야 이거 얼마 남아?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이걸 시행했을 때 남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걸 돌리는 인력이 연봉 3, 4억씩 받는 아주 고가 인력들이고 구하기도 어려운. 근데 이게 AI 기반으로 해서 계속 그 학습량이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네. 그 또 한 가지 건설 ERP라는 게 있습니다. 자재를 사올 때 이 자재가 어디서 온 거고 이거 원가 얼마인지까지가 다 기록이 되고 이게 어느 빌딩에 철근 몇 개가 들어갔는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기술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분야에 필요성을 느끼는 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파트인데 기술은 있다. 가능하다.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는 돈 들어서 안 하는 거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BIM 프로그램과 ERP 프로그램 여기에 NFT까지만 딱 붙으면 원가 관리가 투명하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넘어가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본 자산을 주는 거 이걸 표현하는 것 자체에 약간 좀 이제 워딩의 차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게임을 시작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렇지, 기본. 게임에서 기본 자산을 줍니다. 네, 게임에 회원 가입을 하고 딱 로그인을 하면 기본 자산 줘요. 여기 한 게임 고스톱 이런 거 쳐보신 분 고스톱도 다 30만 원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30만 원을 기본 주고 시작해요. 파산하면 한 다섯 번까지는 또 줍니다. 네. 해봐라, 해봐라, 해봐라. 익숙한 얘기입니다. 다만 이거를 현실로 우리가 이제 옮긴다라고 했었을 때 표현이 코인이란 표현이 나오고 안 듣던 가상 자산이란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경계심을 갖는 것 뿐이지 소위 이 나라를 이끌어갈 5년 후 10년 후에 젊은 세대들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궁금한 거 엄마 아빠한테 안 물어보고 유튜브 보고 확인하고 네이버 가서 물어보고 교류는 게임 가서 하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한테 충분히 먹힐 수 있는 현실적인 얘기다라는 의견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걸 좀 워딩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기서라도 잠깐 의견을 예, 조금 전에 그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그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그 8TPS, 그러니까 초당 처리 속도죠. 이더리움은 27TPS, 그리고 IBM의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가장 빠를 때가 3000TPS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이 월급날 최대 트래픽이 초당 8800 트래픽입니다. TPS죠.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모든 기업과 개인이 카드를 쓰고 있는 것을 따지면은 그 비자 카드가 초당 55만 TPS입니다. 비자 카드가 물론 국내는 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장사들이 회계 감사로 뭐 분기당하고 반기 보고하고 연간 보고를 하는데 얘네들이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카드 그리고 그 이체를 하는 거 이것을 블록체인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계 감사를 따로 할 일도 없고 실시간으로. 카드 끄자마자 이체하자마자 횡령배임이 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감시하는 수단으로서는 블록체인만한 게 없다라는 것이 게 답입니다. 네. 그런데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현재 지구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아, 네.